네, 여러분, 여기는 부산지부입니다. 부산지부에 와서 가쁜 토크 찍어요. 빨리 잊어버리기 전에 찍어야 돼. 여기서 이제 세션을 하다 보면 우리 아기들 막 세션하는 아기들의 그 애고가 막 나오잖아요. 그럼 이럴 때 빨리 여러분한테 굉장히 이거 도움되겠다. 모든 애고가 다 가지고 있는 그 관념이죠. 그런 경우에 이제 제가 알려드리려고 찍습니다. 자, 부산지부에 오니까요. 두려움이 정말 그냥 두려움이 아니에요. 조상 중에 죽임당한 그 아기들이 많은, 그 아픔이 심한 아기들은 조상 대대로 그 업장이 내려오잖아요. 내가 내 유전인자라고 하죠. 유전인자가 뭡니까? 마음을, 과학적으로 마음의 형태를 그래도 얘기해 놓은 게 유전인자예요. 이렇게 유전되는 마음. 그게 관념인데, 엄마, 아빠의 마음, 나한테 와 있죠. 그 유전인자가.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 또 엄마 아빠한테 와 있고 그 위에 엄마 아빠가 또 그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와 있고 이렇게 따지다 보면 내 모든 조상의 마음이 있는데 그 조상 중에 죽임 당할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고 그리고 죽임 당했고 그런 아픔을 가진 아기들이 많았어. 조상들이 그런 아기들은 막 무의식 속에 그냥 너무 두려워서 두려움을 인정도 못해. 그냥 통으로 두려움 자체가 돼버린 아기들이 있어요. 근데 부경지부가 그 세네요. 이쪽 남쪽 지방이 뭔가 그런 어떤 역사가 있나 봐요. 엄청 죽음의 공포가 심하게 떠서 그 아기들의 세션을 하다 보니까 그 두려움을 안 느끼려고 하는 짓이 보여요. 두려움을 안 느끼려고 첫 번째 하는 짓이 뭐냐면 생각을 계속 굴려요. 그래서 질문이 많아. 계속 질문해. 그래서요 하고 또 질문하고 그래서요 또 질문하고 했던 질문 또 하고 그럼 저의 대답은 하나죠. 그 생각하는 에고, 그리고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에고, 이건 이래. 1 플러스 1은 2야. 이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. 이건 나쁘지? 그러니까 이거는 맞았지? 이건 틀리지? 옳다 그러다. 이렇게 판단하고 분별하고 막 생각하고 계획 세우고 특히 두려움만 올라오면 계획을 세우는 에고들이 많더라고요. 그 아기들이 막 계획 세우고 막 머리를 핑핑 굴려. 그 굴리는 에고가 죽어야 돼요. 그래야 편안해. 그 어떤 일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. 그 어떤 한 사건을 보고 그걸로 막 머리를 굴리면서 두렵다고 자기를 들들들들 볶으면서 힘들어하는 그 애고가 죽어야 돼. 예를 들어 여러분 회사가 막 망해간다고 느껴져. 그럼 뭐가 올라오죠? 두려움이 올라오죠. 두려움 올라오잖아. 이때 망해가는데도 두려움도 안 올라와. 이러면 두려움을 버린 거예요. 보통 올라오죠. 두려움 올라오는데 이때 이 두려움을 인정하고 너무 회사가 망할까봐 두려워서 아파요. 그래서 아픔을 인정해야 돼요. 아니 회사를 안 망하게 하고 싶지. 망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? 근데 망하는 회사 많잖아. 내 일 사업도 직장에서 안 쫓겨나고 싶지 쫓겨나고 싶은 애고가 어디 있어. 이 세상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99%예요. 그쵸? 그때 두려움이 올라오고 열등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음이야.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열등의 아픔. 두려워서 덜덜 떠는 나를 그냥 인정해야 돼.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두려움에 떨지.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요? 아 예를 들어 이 커피잔 내가 이렇게 들 수 있어. 그러면 커피 마셔야지 할 때 두려움이 올라오겠어요? 아 마시면 되지 이러고 딱 마시겠지. 근데 마실 이 만약에 내가 팔이 없어. 그래서 못 마셔. 그러면 막 두려움이 올라오죠. 마셔야 되는데 못할까봐 두렵고. 그렇죠? 그래서 두려움은 다 열등이가 느끼는 거예요. 못할까봐 두려운 거야. 잘 못하니까. 그걸 알고 있으니까. 그때 인정해야 돼.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열등이고 아프다는 거. 그럼 그게 아프죠. 삶에서 내 뜻대로 안 될 때 가장 아프잖아. 여러분이 언제 제일 힘들고 아프고 무서웠어요? 내 뜻대로 안 될 때. 내 뜻대로 안 될 것처럼 느껴질 때. 못할 것 같을 때. 도와줄 수 없을 때, 사랑하는 사람을. 그렇죠? 나 자신도 도울 수 없을 때 아팠잖아. 그걸 인정해. 아픔으로 인정해. 그런 다음에 영재께 맡기는 거죠.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, 나 자신조차 도울 수 없는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. 이 마음 보는 것조차 너무 두려워서 두려움에 떨면서도 두려워하는 나도 인정할 수 없는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. 영재여, 당신께 내 모든 짐을 맡깁니다. 맡아주소서. 이렇게 하면서 그 두려움을 인정해야 내가 이렇게 두려워한다는 걸. 근데 대부분 어떻죠? 두려움이 올라오면 이걸 인정하면 진짜 회사 망할 것 같아 이러면서 그때부터 머리가 돌아가는 거야. 두려움이 막 돌리면서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회생시킬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안 느낄 수 있을까. 그래서 막 미친 듯이 일에 몰입해서 막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
또는 에라 모르겠다. 너무 무서우니까 회사 생각만 하면 무서워. 그걸 버려버리고 막 술을 마시고 친구랑 도박을 하고 막 이러면서 그냥 팽개쳐버리는 애고가 있어요.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열등이가 느끼는 두려움을 내 뜻대로 안 될까봐 느끼는 두려움을 인정 안 하고 열심히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인정해야 돼. 아픔으로 인정해야 돼요. 그냥 포기와 인정은 다른 거야. 여러분은 자꾸 그럼 헤라님 포기하라고요? 두려움 올라오면 아예 못하겠다 내려놓으라고요? 그냥? 현실에서 어떤 액션을 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아픔을 인정하라는 얘기예요. 아무것도 못하는데 아픔을. 그러면 현실에서는 해결이 되는데 그 해결책은 내가 머리로도 해결이 되지만 그거 외에 밖에서 어떤 도움의 손길이 오거나 뭔가 일이 그냥 저절로 풀려요. 응? 나와 타인을 통해서. 그런데 그 액션을 중시하는 에고는 일단 머리를 굴리는 게 가장 쉬운 액션이에요. 왜? 뭐 몸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생각하는 게 더 쉽잖아. 가장 기초적으로 열등이가 쓰는 관념이 생각이에요. 여러분 생각으로 뭐 고층 빌딩 당장 지어 1초 만에 한 30층도 그쵸? 그리고 20층 반상 뚝딱 차려내. 근데 행동으로 하려면 고층 건물 오래 걸리잖아요. 밥 차리려면 적어도 몇 시간 걸려 20층 반상. 생각이 가장 심하고 그래서 가장 심한 열등이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생각이에요. 그래서 가장 열등이가 심한 분들 무의식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능력자가 심하게 있는 아기는요. 하루 종일 방바닥에 구들장 지고 누워서 혼자서 막 회사도 수십 개 차렸다 망했다. 혼자서 별 꿈을 몽 안에 탁 꾸고 번뇌망상이죠. 아주 상상 속을 떠돌아. 혼자서 그냥 나라를 세워 그냥. 계속 그래요. 생각이 많아. 그러면서 뭘 하고 있다고 착각해.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. 두려움 인정 안 하려고. 혼자 번뇌에 빠져 있고 오히려 그게 방해가 되지요. 그 마장이에요. 그걸 모르고 거기 빠져서 뭘 열심히 나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. 뭐 혼자 노력하는 순간 그 노력은 애쓰는 애고고 오히려 방해꾼이고 영체가 하시는 일을 막고 있는 거예요. 영체가 날 얼마나 돕고 싶어 하는데 그걸 못 돕게 하는 놈이죠. 그래서 그 생각이 마장이야. 두 번째 액션하는 애고가 있어. 어? 회사 망할 것 같아. 어떡하지 하는 순간부터 이 두려움을 느끼고 이 두려움의 아픔 이미 두렵다고 내가 못한다는 건데 딱 느낀다면 영체한테 의탁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차분히 가라앉혀야 일이 되는데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막 쑤시고 다녀요 막 응? 돈 꾸러 뭐 은행에 갔다가 친구 만나서 어떻게 했다가 막 그러면서 뭘 하고 있다고 생각해. 열심히 방해하는 거지 그 애고가 열심히. 응? 근데 뭐 하고 있고 그래야 만족해. 그래야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최선을 다했다고 막 이러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는 거 어떡하냐고 막 이러면서 액션으로 막 여기저기 그냥 분탕질을 일으키자. 막 여기서 막 화가 끓어오르니까 가서 술 먹고 가서 화풀이도 좀 누구한테 하고 너 때문에 이게 제대로 안 됐어 막 이렇게 하고. 가장 지혜로운 애고는 그때 자기의 아픈 마음 열등이를 인정하는 거예요. 마음이 고요하고 두렵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다 순리대로 저절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. 본래가 이끄는 가운데 영체 힘이 작용을 해요. 절로절로 되게 돼 있어. 귀인이 나타나고 도움이 나타나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내 마음에서 저절로 솟아오르고 근데 그걸 방해하는 게 생각이며 그 무수한 생각 때문에 몸뚱아리가 끌려다니는 행동이에요. 그 애고가 열등이 애고예요. 밖으로 뭘 구하러 찾아다녀. 모든 게 내면에 있는데 보물단지는 여의주는 내면에 있어요. 알라딘의 요술램프는 내면에 있어. 고요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 아픔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열등이 아픔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에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내 안에 위대한 신성이 본래에게 그 영체께 맡기는 거예요. 본래의 힘인 영체께 도와주소서.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. 이렇게 이때 이 영체에 의탁하는 기도를 할 때도요. 근데 집착하는 에고가 밖으로 떠다니면서 막 기도도 하고 막 그럴 때는 의탁이 아니에요. 영체께 진짜 마음을 내려놓고 짐을 맡기고 의탁하는 건 믿음으로 해야 되고 믿음은 의심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. 의심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상태가 되려면 아픔을 느껴줘야 의심이 없어요. 아픔을 느끼지 않고 제발 좀 저희 회사 좀 살려주세요. 이럴 때는 집착이죠. 집착. 맡긴다는 건 내 뜻대로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. 그건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. 영체께 의탁하는 건 당신 뜻대로 없어서 내 뜻은 이렇지만 당신 뜻대로 없어서 내 뜻을 내려놓는다는 게
기도해요. 내 뜻을 내려놓겠습니다. 그러니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. 이렇게 해야 돼요. 근데 내 뜻을 내려놓는 기도가 아니라 보통 기도는 영책계 기도도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. 종교나 뭐 다른 데서 하던 기도식으로 제발 해주세요. 그건 내 집착, 내 살기, 내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거잖아. 영체를 부려먹고 이용하겠다는 거잖아. 신성을 부리겠다는 거잖아요. 오만한 애고죠. 집착하는 애고는. 그게 아니라 내 뜻은 이렇지만 그 집착을 내려놓겠습니다. 집착하지만 이걸 못한다는 것을 알고 아프지만 내려놓겠습니다.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. 그럼 본래가 이 아픈 마음을 들어주면 얘한테 도움이 되면 들어줘요. 복이 되면. 그런데 아무리 들어달라고 해도 안 들어주는 기도가 있어. 그건 뭐예요? 화가 오니까. 오히려 에고는 아무것도 몰라서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나한테 좋을 거라고 느끼지만 본래는 모든 걸 아시니까. 본래의 힘인 영체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주면 더 큰 화를 당할 거니까. 그러니까 그냥 그 일을 이루어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. 웬만해서는 에고의 뜻을 이루어줘요. 그런데 그렇지 않고 화를 당할 경우에는 이루어주지 않죠. 보호하느냐고. 가능한 보호하려고. 집착으로 막 떼기장이를 쓰고 그래도 막 해달라고 막. 그게 에고예요. 어리석은 에고. 여러분 그래서 제발 좀 그 두려움이 올라올 때 그 두려움이 무슨 두려움이죠? 내 뜻대로 안 될까봐. 그게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죠. 그걸 좀 인정해. 그걸 포기를 못해. 그걸 인정 못하는 이유는 포기를 못하는 거야. 내가 원하는 거를 붙들고 죽어도 내 뜻대로 해야 되겠다는 거죠. 내 집착, 욕망. 이걸 포기를 못해. 포기하면서 아픔을 느끼고 맡겨야 올바른 기도예요. 그럴 때 두려움이 사라져. 맡길 때. 두려움은 기대가 있을 때 반드시 두려움이 생겨요. 어떤 걸 기대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없죠. 그렇잖아요. 내가 꼭 이렇게 돼야 된다는 마음이 없어.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. 그러면 두려움이 없죠. 근데 반드시 이래야 돼. 그러면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올라올 두려움이 느껴지잖아요. 집착은 두려움을 동반하지요. 그래서 두려움을 인정하지 못하는 애고는 그래서 두려움 인정 못하는 애고는 집착을 포기를 못한 애고고 그 포기 못한 그 집착의 애고가 날 끌고 다녀. 생각으로 끌고 다니고 조금 더 에너지가 센 애고 같은 경우는 더 죽이기가 힘들죠. 생각의 애고는 그것도 하긴 즐겨요. 저는 7년 만에 죽였으니까 제 생각의 애고를 어떤 한 밖에서 상황이 하나만 일어나면 미친 듯이 생각을 해. 생각을 아무리 하는데 100년을 하는데 그걸 없앨 수도 없는 주제에 내 분수를 모르고 계속 어떻게 할까 응? 예를 들어 암이 걸렸어. 제자가 내가 능력이 없어 암 고칠. 예전엔 제가 능력이 없었어요. 지금은 암 걸렸어도 두렵지 않죠. 제자가 암 걸려도 왜? 내가 고칠 수 있으니까. 하지만 그때는 마음으로 치유하는 능력이 도력이 안 됐어. 못 고쳐. 근데 이 어리석은 애가 계속 어떻게 할까 막 머리를 굴려. 머리를 굴린다고 해결이 됩니까? 내가 못하는 걸 인정해야지. 열등이가 인정을 못하는 거야.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울 수 없는 열등이 아픔인데 이렇게 겸하게 인정하고 맡겨야 되는데 본래에게 그걸 못했던 거예요. 그게 죽는 게 그럼 쉽지 않아요. 너무 두려운 거야. 인정하면 정말 잘못될까 봐 내 자식 잘못되고 제자가 잘못되고 그럴까 봐 뭐 이렇게 떨면서 그래서 요새 헤라 엄마가 영체 호를 주고 그 호를 받으면 영체의 힘을 더 인정하기 쉬워요. 예전에는 못 느끼니까 인정하기 힘들지만 지금 호 하면 들어오잖아 에너지가. 호 들어왔죠? 들어오잖아. 안 들어온다고? 그러면 장난기 발도가 내려 막. 호 호 들어오죠? 이렇게 에너지 느껴지잖아. 그리고 편안하고 뭔가 이렇게 온몸에 진동하고 이렇게 도는 거. 그러면서 영체를 더 인정하고 내려놓기 쉽게 영체를 주는 거예요. 그 영체 인도로 인식하니까 인정하고 믿으니까 내려놓기가 쉽지. 예전에 본래가 있다고 해도 내가 그 힘을 느끼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금보다 더 어렵죠. 내려놓기가. 영체를 모르는 상태에서는. 그래서 그 생각의 애고와 밖으로 구하러 돌아다니는 그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말해서 쳐돌아다니지 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. 가난의 아픈 마음 인정하고 응? 그리고서 영채여 내 모든 짐을 맡아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돈이 풀려요.
그리고 내 앞에 본래가 딱딱 가져다 주는 일만 하면 돼. 근데 막 돈 없다고 막 여기저기 투자해서, 이번에도 보니까 막 여기저기 투자해서 그냥 주식으로 날리고, 어디에 투자했더니 코인에 투자했더니 뭐 몇억을 날리고, 그렇게 아프게 된단 말이지. 자꾸 애고가 벌떡거리고 돌아다니고 사고를 치는 거예요. 액션하는 애고는 더 큰 사고를 치는 거예요. 생각만 하는 애고는 사고는 안 쳐, 그쵸? 그리고 또 그 애고는 얼마나 센지 저한테 와서 어떤 분은 물어봤어요. 이거 투자할 거야? 하면 안 된다, 아직 아가. 네가 집착이 세서 지금 네가 하면 폭망이야. 어떤 것도 손대지 마라, 아직은. 동관념 좀 성산대만 해라. 이렇게 얘기하면 말을 들어야 말이지. 살기가 얼마나 센지. 스승말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. 그래갖고 사고를 쳐서 막 울면서 해라 엄마 10억이 물렸어요. 뭐가 어떻게 해서 안 나가요. 말을 안 들으니까. 그 정도로 세요. 얘기를 해도 안 들을 정도로. 그게 집착 살기예요, 여러분. 그때 살기가 또 막 생각이 돌고 밖으로 다닐 때는 고요하지 않고 마음을 못 느껴. 그리고 느끼기 싫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. 어떤 거를? 두려움을.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을. 내 뜻대로 안 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. 그걸 인정해야 만사 여여하게 다 이루어지는데, 그 아픔을 인정해야 내가 안전하게 보호받고, 죽어도 본래가 안 된다는 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다치니까. 여러분,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식할 때 저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? 알았으면 안 대통령이 안 됐겠지. 그렇죠? 애고는 한치 앞을 모르는 거 아니야. 그래서 본래 뜻에 순종하는 게 최고예요. 고집 안 부리고. 안 들어주면 포기해야 돼. 근데 그냥 고집 부리면서 하겠다고. 화를 당하죠. 그래서 여러분, 그 생각에 애고 멈춰야 돼요. 제가 한 7년 걸렸는데 생각이 너무 심하게 계속 돌아가는 분은 돌아가는 이유가 있어. 너무 두려워서 이 두려움의 애고가 두려움 안 느끼고 인정 안 하려고. 또 이 생각 에너지도 넘치고 넘쳐서 생각만으로도 안 돼. 액션 안 하고 몸에 또 그 에너지 살기가 엄청 심한 거예요. 고집. 그리고 집착하는 살기가 너무 심해서 액션까지 가버리는 거야. 둘 다 심한 거죠. 두려움도 엄청 심한데 그거를 쓰는 힘, 살기도 무지무지 막강한, 집착도 심한 애고가 또 행동까지 하는 거야. 그럴 때는 여러분 제발 좀 생각 끊고 호를 들으시고, 생각 올라오면 그때마다 폭파. 저 같은 경우는 제 목을 쳤어요. 그냥 마음의 칼로 제 그냥 마음의 목을 그냥 확 쳤어요. 죽어. 응. 쳐버렸어요. 그래서 죽이면서 호를 많이 들으세요. 호를 들으면 다. 호를 들으면서도 머리가 돌아가는 아기가 있더라니까. 얼마나 심각한지. 그런 경우는 신장이 안 좋은 거죠. 그쵸? 그러니까 신장이 좋은 그런 치유제 먹고, 또 그 신장 그에 좋은 그 체조나 이런 것도 있어요. 그런 그 요가나 자세 이런 것도 좀 하고. 그렇죠? 그리고 가장 좋은 건 호를 들으면 신장이 열리면서 막 치유돼요.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한 다음에 영체 패치를 신장에 붙이고, 이렇게 손을 거기 영체 패치 위에 딱 대고 오목하게 해서 에너지 고이게 해서 대고 호를 들으세요. 그러면 막 신장이 치유가 펑펑 뚫려. 그렇게 해서 신장 치유하면서 생각을 자꾸 알아차리고, 아, 요 애고가 누구인지 알아차려야 빨리 멈추겠죠. 내가 두려움을 안 느끼려고, 버림받은 내 뜻대로 안 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안 느끼려고 생각이 집착으로 생각을 자꾸 올리고 하는구나. 또 생각이 모자라니까, 생각으로도 에너지가 넘치니까, 아무리 생각을 돌려도 에너지가 넘치니까 밖으로 행동을 하는구나. 어마어마하게 그 살기 에너지가 센 아기는 제가 예전에 수행시켜보니까 밤새도록 일을 시켜도 지지가 않아요. 그 살기가 집착이 얼마나 센지 좀 깜짝 놀랐어. 밤새도록 줄넘기 하는 아기 봤으니까 내가 그 살기가 핫스테이스 아가 너는 2시간 줄넘기 해라. 밤새도록 했대요. 2시간 하라고 했는데 에너지가 넘쳐나서 잠이 안 오고, 그래서 막 밤새도록 했대요. 깜짝 놀랐어요. 어마어마한 살기죠. 에너지 체력이 막강한 거야. 우리 가수 콘서트 하면은 뭐 7, 8시간, 10시간, 12시간씩 막 뛰는 가수분들이 있다며. 살기 에너지가 짱인 거예요. 두려움도 세지만 그 두려움을 전부 살기로 전환해갖고 인간 속에 있는 에너지가 얼마나 센지, 그 집착 에너지가. 그게 전부 에고예요. 그걸 내려놓고 쉬는 게 본래 안에서 평안히 쉬면 본래가 알아서 가. 알아서 다 하면 나는 그걸 그냥 구경하면 돼. 나를 위해서 본래가 펼쳐지는 이 인생이란 거를 편하게
애쓰지 않고 그냥 즐기면서 가면 돼요. 영체가 하시는 일, 딸을 위해서 본래가 영체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을 보면서 딸마다 기적을 경험하면서 편하게 즐기면서 가면 되는데 이 에고는 그걸 못해. 가만히 즐기는 걸 못하다가 내가 해야 돼. 내가. 이게 에고예요. 내가. 그래서 내가 생각을 굴리고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안 돼서 절망하고 그리고 또 아프다고 그러고 이게 에고예요. 그래서 에고가 제일 못한 게 가만히 있는 걸 못해요. 여러분 어떤 조그만 방에다가 창문도 없이 하고 하얀색이나 뭐 핑크색이나 어떤 색이든지 단색으로 칠해서 아무것도 없게 하고 거기 사람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지 아세요? 미쳐버려요. 잘못하면. 왜? 아무것도 없으니까 집착할 데도 없고 그럼 버림받은 두려움으로 그냥 떨어지는데 너무 무서운데 그 무서움을 느낄 수도 없고 너무 무서우니까 생각을 막 계속 굴리면서 엄청 무섭죠. 그리고 거기 있으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. 벌써 심심하다고 생각할 때 그 심심한 애고가 뭐예요? 집착할 때를 찾고 있는 거야. 집착을 해야 돼. 그래야 이 애고가 집착을 못하면 그때 목숨줄이 끊어지면 애고의 목숨줄이 끊어지는데 그건 사실 애고의 죽음이잖아요. 그렇죠? 죽는 게 얼마나 아프고 무서워. 그러니까 절대 안 죽으려고 하는 게 애고예요. 여러분이 죽고 싶다고 저한테 오지만 절대 안 죽으려고 그래요. 심지어는 막 제가 그 애고를 갖다 딱 죽이려고 할 때 뭐 죽어! 안 죽어! 넌 안 죽어! 이러면서 막 반항하는 애고 얼마나 많은데 머리는 죽고 싶은데 몸에선 그냥 올라오죠. 그래서 막 심심하다고 그걸 그냥 죽여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 달마대사 15년 면벽수행이 10년인지 뭐 15년 면벽수행이 범인이 아닌 거야. 그분이 15년 면벽수행을 할 수가 없어. 벽만 쳐다보고 15년 여러분 앉아있어봐. 15년 동안 그냥 여기저기 개고생하는 게 차라리 낫지. 에고는 그렇게 가만히 있는 걸 못하는 거예요. 심심할 때는 벌써 그 집착이 올라온 거야. 이때 알아차려야 돼. 그렇게 헐레벌떡하고 밖으로 쳐돌아다니는 에고를. 근데 그 에고가 죽으려면 두려움으로 들어가야 돼요. 에고가 죽을 때 두렵잖아요. 그쵸? 버림받을까봐 두려움. 그거 안 들어가려고 그렇게 집착성이. 이때 집착 알아차리세요. 생각. 그 밖으로 돌아다니고 쓸데없는 곳에 가서 부정성 쓰고 미움 쓰며 살기 쓰면서 돌아다니는 그 애고 전부 날 방해하는 거다. 그걸 알아차리고 신장 치유하고 호흡 많이 듣고 영체 배치 붙이고 금강제 대고 하면서 두려움으로 들어가고 인정해야 돼요. 열등의 아픔을.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열등의 아픔을 인정하고 그 열등이 인정하는 게 너무 두렵다는 거. 그게 두려워서 집착 썼다는 거 인정하면서 호흡을 많이 들으시면 그 애고가 서서히 죽습니다. 이 도라는 것이요. 제가 닦아봤지만 하루 이틀이 되는 게 아니에요. 두려움 어제 그 아기들 버리고 하나님 나 다 버려졌어요. 태평양 바다에 티스푼으로 한 스푼 뜬 거지. 근데 그거를 그 20분 세션 받고 집에 가서 한 스푼 뺐다고 이제 살만해 다 버렸어요. 우리 아기들 귀여워요. 그럴 때 또 그래 그 맛에 살지요. 가끔 집착도 하고 즐기지만 그게 집착인 줄 알고 서서히 내려놔야 돼요. 손을 이렇게 놔야 돼. 완전히 놓을 때 그 집착이 완전히 끊어질 때 깨닫게 됩니다.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요 생각을 굴리는 애고 그리고 계속 밖으로 치달리면서 여러가지 사건을 저지르는 애고에 대해서 절대 버림받을 두려움 열등의 아픔 인정하는 그 두려움으로 안 들어가려고 그렇게 집착한 애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여기는 부경지부였어요. 헤라 엄마는 먹을 게 많아요. 자, 마지막으로. 우리 아기들이, 나는 무슨 돼지 만들려고, 토실토실 돼지 만들려고. 이거는 커피인가? 아니네. 뭐 이상한 건강 차인가 봐요. 그리고 또, 과일. 자, 저는 먹으면서 물러갑니다.